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의 3차 매각도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매각 기한도 회사 자금도 얼마 남지 않아서 파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성동조선해양 3차 매각도 유찰됐습니다. 오늘 마감한 3차 매각 본입찰에 3개 업체가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2차 매각에 참여했던 경남 기자재 업체와 외국계 사모펀드 등입니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 파산부는 2차 매각대와 마찬가지로 모두 자금 증빙 서류에 문제가 있어 유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성동조선 매각 기한은 10월 18일로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습니다. 남은 넉 달 동안 한 차례 매각을 더 진행하느냐는 결정이 남았는데 기간도 짧고 추가 입찰 참여 업체도 없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채권단도 더 이상 추가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성동조선의 청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창원지법은 여러 가지 안을 두고 고민 중이라면서도 추가 매각을 진행할지는 미정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한편 성동조선 해양은 지난 2004년 문을 열고 수주 물량 기준 세계 8위까지 올랐지만 신규 수주 부진과 유동성 악화로 2018년 3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